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인의 아틀리에입니다. 오늘도 화창한 해가 떴습니다. 햇살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 화분 두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화분 많이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? 많이 보셨죠? 제가 저번에 이 화분을 받은 지가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화분을 받고 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무엇을 심어야지 화분도 빛이 나고 다육이도 빛이 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차라리 심지 말고 그냥 이대로 볼까 하고도 생각했는데 그대로 두면은 보내주신 그분의 정성의 A가 아닌 것 같아서 또 고민 하다가 다육이를 심었습니다. 화분 색깔이 밝아서 잘못 심으면은 다육이들이 살지가 않거든요. 화분도 같이 빛이 나고 다육이도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종류를 심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다육이 집으로 다육이 농장으로 화분을 가지고 갔습니다. 리저리 고르다가 이 애들이 딱 눈에 들어왔었어요.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심어놓고 보니까 괜찮지 않아요? 핑크 화분은 여성스럽잖아요. 여성스럽고 핑크색이고 그래서 이에 저에 맞춰보다가 라울이 너무 어울리더라고요. 여성스럽고 러블리하고 그래서 또 위로 수영이 올라오고 해서 화분 모양과 직사각형 모양과 라울 이 모양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이에를 심었습니다. 어울리시는가요? 괜찮죠? 그리고 이 청바지 화분. 이 청바지 화분은 참 예매하더라고요. 어떤 다육을 심어야지 서로 빛이 날까 하고 고민하다가 창을 심었어요. 완전히 이 창을 보십시오. 얘가 아메티스트라는 창이에요. 너무 용맹스럽죠? 용맹스럽고 너무 탄탄하고 날카로우면서 멋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. 두 아이를 선택해서 합식을 하였습니다. 합식으로 심었더니 나름 괜찮고 예뻐서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괜찮으신가요? 괜찮으시죠? 그리고 얘는 또 예뻐서 새 버트를 사서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. 얘 금입니다. 컨투어링 금이에요. 컨투어링 창 금. 얘는 계절금이래요. 계절금. 그 계절에만 나오는 창의 금색깔 계절금이라고 하여서 얘는 좀 비싸지 않아서 세포트를 사서 합식을 해 심었습니다. 얘도 나름 괜찮지요. 요즘 이 화분과 이렇게 조그만 애들 세포트를 합식을 하니까 참 멋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. 얘도 예쁘죠? 이 애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언밸런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보셨죠? 그리고 이 조그만 아이 있죠? 얘. 이 애는 얘도 이름은 사장님이 이름은 모르고 이거 얘도 계절금이라고 하네요. 계절금인데 이름은 잘 모른대요.
근데 이 얘를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죠. 저번에 제가 자주 다니는 여수 무지개 농장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잖아요. 그 영상을 사장님께서 보셨나봐요. 너무 감사하다고 이 얘를 선물로 주셨어요. 아유, 너무 제가 죄송해서 아유, 사장님 다음에는 더 멋있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너무 멋있는 아이들이죠? 수요일 아침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다른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,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기본입니다. 감사합니다.